말이 되는 소리를 해. 아, 어머니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? 말했잖아. 내가 싫대. 가서 직접 확인해. 엄마! 엄마 앉으지 마요. 아, 조심, 이쪽 앉아요. 그래. 앉으세요. 아휴, 새 애기가 없길래 내가 저녁을 좀 하려고 했더니 일을 벌었어. 당신이 보란 게 이런 거야? 어머니, 군대 푸세요. 성준 씨 나가고 멀쩡하게 걸으셨잖아요. 뭐라는 거냐? 누가 멀쩡히 걸어? 응? 어머니요. 분명 제 앞에서 걸으셨잖아요. 제가 싫은데 성규 씨가 좋아해서 할 수 없이 참는다고. 그러니까 군소리 말고 살으라고 하셨잖아요. 얘 지금 생사람 잡네. 얘 아무렴 내가. 야, 나 그렇게 막대 먹은 심이 아니다. 야, 너 이 말 믿어? 내가 그랬을 것 같니? 응? 아니요, 안 믿어요. 군대 푸세요. 풀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알잖아요. 당신 그만하지 못해? 아, 내 말은 안 믿어. 어머니 안 다치셨어. 새애기 네가 이럴 줄 몰랐다.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 나랑 같이 사는 게 그렇게 드시느니 어떻게 이런 모함을 하여. 어머니야말로 왜 그러세요? 좀 솔직해지세요. 당신 그만하지 못해? 싸우기 싫으니까 그만 입 다물어. 엄마 그만 방으로 들어가라. 아이고 기가 막혀. 어떻게 이렇게 모함을 할 수 있어? 어떻게 그런 모함을? 수연, 형님, 어머니요,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? 성규 씨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너무 달라요. 어머니 눈엔 우리가 귀한 아들 빼앗은 도둑년으로 보이지 뭐.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. 그래야 속 편해. 형님한테도 그랬어요? 아, 나 며느리 아닌가 뭐. 청소하게 애들 만져서 심히 욕하냐? 아, 저희가 왜 어머니 욕을 해요? 저녁 때 모처럼 다 모이는데 뭐 해먹을까 얘기 중이었어요. 그치 동서? 네. 잔소리 말고 청소나 해. 그리고 참 저 현관에 전등이 나갔더라. 작은 애 네가 키 크니까 네가 전구 좀 갈아. 제가요? 아유, 병원에서 조심하랬는데 유산기가 좀 있대요. 저녁에 성규 씨 오면 하라고 시킬게요.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온 남편 부려먹고 싶니? 심보도 정말 못됐다. 응? 아이고 참, 누구는 뭐 이 애 안 나봤나? 임신한 게 뭐 이렇게 유세라. 어서 하기나 해. 동서? 동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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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지 마 동서. 몸 추스러야지. 조심. 아직 아이고 참. 어떻게 된 거예요? 아이고 불쌍한 내 선주. 세상 빛도 못 보고 갔으니.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래도 겨우 청소를 하더니만 이사단을 만들어 그래. 아니 너 웃니? 네 애가 죽었는데 웃음이